안녕하세요, 옹쌤입니다. 이번 동작은 러시안 트위스트입니다. 우선 매트에 앉으시고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리시고 상체를 뒤로 제칩니다. 그리고 양팔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복근에 계속 힘을 주세요. 두 번째 동작으로는 플랭크 팔 위아래입니다. 엎드려 뻗친 상태에서 한 팔로만 지탱하시고 다른 팔은 판을 높이 벌렸다가 다시 내려오시면 됩니다. 반대도 이와 같이 하시면 되고요. 코어에 힘을 계속 주세요. 복근과 엉덩이의 힘도 계속 주시면 좋습니다. 2세트부터는 횟수 카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두 번째 준비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 3세트 화이팅! 이 운동들을 진행하시면 기본적으로 복근과 옆구리 살 빼는 동작입니다. 또한 코어의 운동도 되기에 전체적인 복부 라인의 운동이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좌식 생활이 많아서 코어의 힘이 점점 빠지고 있는데요. 이 동작으로 다시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어를 건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운동이에요. 끝까지 다 왔어요. 54일차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